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아,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이 첫 번째 뉴스, 이거 인상 좀 쓰면서 해야 될... 아, 참. 아, 그렇습니까? 빨리 소개 좀 네.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 이른바 뭐 쪼개기 상장이라고 하죠. 예. 물적 분할. 물적 분할. 예. 굉장히 그것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화가 많이 나셨는데 참. 실제로도 그 모 회사 주식 갖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분할되기 전 회사 갖고 있던 분들이 굉장히 그 피해가 크죠. 아니 이게 근데 뭐 거래소에서 뭐 그 자회사 쪼개기 물적 분할한 그 자회사 그 상장 안 받아주는 걸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아 그러니까 뭐 그거 하기 전에 뭐 몰아내게 하는 건지 계속된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핵심 사업부를 빼서 별도 법인으로 만든 다음에 증시에 상장하는 거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물적 분할하면 사실 이제 그 100% 자회사가 되는데 네. 그 상태로 있으면 또 뭐 그죠? 그런데 이제 상장을 하면 네. 상장을 하나 하거나 그걸 지분 매각을 하면 이제 기존 주주들은 이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른바 유행처럼 이렇게 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 부분을 예를 들면 네.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해버린다. 그럼 삼성전자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게 핵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NHN이라고 있어요. NHN. 네, 네. NHN 아시죠? 근데 여기에 제가 아는 사람들도 여기 NHN 투자하는 사람들이 몇 분 있거든요. 근데 왜 투자하냐 그랬더니 아 NHN이 사실 네이버라든지 아 이런 거 하고 같이 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NHN이자 같이 네네네. 같이 동업했던. 네네. 근데 여기에 NHN의 핵심 사업부가 뭐냐면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물적 분할한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NHN이 옛날 네이버랑 한 게임 합친 게 NHN이었죠. 그렇죠. 아. 근데 그게 이제 저 김범수 나가고 뭐 여기 또 NHN 네. 그 창업자가 이준호 회장인가 뭐 교수 출신이 있으시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이해진하고 같이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핵심이거든. 예를 들면 지금 저 뭡니까 아마존 하면 뭐 그 옛날 아마존 생각하는데 뭐 책 팔아서 돈 벌입니까? 네? 아마존 네. 클라우드. 클라우드잖아요. 네. 그리고 또 클라우드 또 한 뭐가 기억이 나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마이크로소프트. 네. 근데 NHN도 한국에서 유력한 클라우드 사업자거든. 근데 여기를 물적 분할을 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9.87% 거의 10% 빠져버렸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본 거죠. LG 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분 분사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52주 신저가 나왔어요. 62만 원. LG 화학. LG 화학이. 뭐 그렇겠죠. 그 차트 준비돼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LG 화학. 아, 안 되는구나. LG 화학이 86만 원 갔던 거거든요. 아, 자연스럽게 수긍하시네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받아들여야 돼. 안 되는 걸 계속 하라고 그래봐요. 뭐 나만 손해지. 그래서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네. LG 화학이 지금 62만 7천 원이에요.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증권 신고서 제출한 게 12월 7일이거든요. 이때 얼마냐? 71만 원이었어요. 한 10만 원 떨어졌네. 네. 12월 7일 증권신고 상장이 이제 확정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또 CJ E&M 지난달에 콘텐츠 제작 부분 물적 분할하겠다고 공시하는데 21% 빠졌어요. CJ E&M도 물적 분할하는데 네, 아, 다 하는구만.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LG 화학도 하지, SK 이노베이션도 하지. 네. 그래놓고 이제 가리니까 이제 거래소에서 야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이제 계속 뭐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고 그러니까 거래소도 이제 뭐 늦게나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아 그러니까 저거 뭐 조치하기 전에 해야 되겠다 이런 것 같다라는 느낌이 서두르는구나 뭐 기한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네. 아니, 문제가 있으면 일단 자 우리 방침 이제
뭐 몇 월 이후부터는 이거 안 합니다. 해놓고서 뭐 이 제도 보완을 이렇게 하는데 검토 중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금을 모으기 위한 이제 분할 상장이 필요하다. 자금 유지. 아니, 그러면 대주주도 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액 주주들만 이제 피해를 보게 돼 있다 이런 거라서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 10월 달에 국정감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의회에서 뭐라 하냐면 자회사가 모 자회사와 모회사 동시 상장하는 사례가 미국에는 거의 없고 이 거의 없는 사례가 뭔지 압니까? 거의 없는데도 네. 뭐 드문 사례 중에 하나? 아니 아니 진짜 나 같으면 이거 왜 상장을 안 시키지? 구글 같으면 하겠죠 사실. 아니 구글에 뭐가 있어요? 유튜브 그래. 네. 유튜브 당연히 상장 아니에요? 상장이죠 무조건. 네. 그럼 뭐 분할도 아니잖아 그거는. 네. 근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회사의 모회사 간에 주주들 간에 예상충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이렇게 되는 데가 5% 있고 일본은 7% 있다는 거예요. 우린 보세요. 카카오에 뭐 카카오 밑에 다상장이지. 다상장은 아니지. 거기도 뭐 계열사가 백 몇십 개 된다니까. 페이 게임 네. 뱅크 뭐. 그러니까 주력은 다상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빌리티도 상장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주간 이해 상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영국도 5% 7%고 미국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자회사 모회사 동시 상장하는 건 거의 전 세계 유력한 증권 시장에 우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그냥 이 회사를 분할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다시 상장하는 거니까 기존에 뭐. 저 자회사 형태로 뭔가 있었으면 또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이거 쪼개 가지고 상장을 시도하는 거니까 이건 문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오너 일가 등 대주주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죠. 그죠? 네. 왜냐하면 인적 분할하면 자회사 지분을 기존 주주하고 나눠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대주주 지배력을 비용 없이 혹은 비용을 굉장히 최저로 가져가면서 대주주 지배력을 이제 강화하고 기존 소액주들은 자회사 그 알짜 주식들 한 주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뭐 제도 개선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뭔가 빨리 조치를 해야 그러면 이거 예를 들면 이런 니드가 있는 경영자들끼리 연말 연초에 만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라고. 문 닫는데, 아, 그렇지. 문 닫기 전에 빨리 이런 추세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 이게 이대로 그냥 두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기사 나올 거예요 아마. 뭐 형평성이 어긋난다. 왜 거긴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두고 볼 문제인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주가 빠지고 아니 그 무슨 LG 화학 주주들이 무슨 죄가 있는 거야 이게. 네? 86만 원 하던 게 62만 원. 응? 그냥 자기네들은 이제 주식 복사해서 그냥 네. 붙여넣기 하고. 아, 그래서 이거 참 어쨌든 금융 당국도 좀 그 좀 잘 보시고 거래소에서도 검토 뭐 이런 거보다도 더 확실한 무슨 스탠스가 좀 나와줘야 이런 시도가 멈춰질 것 같은데. 여튼 어제 NHN 주주들은 굉장히 열이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NHN 뿐만이 아니네요. 보니까 뭐 엄청난 회사들이 내년에도 저 IPO 또 엄청 나겠네요.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아유.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은 조금 화나는 소식 네. 하나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내년에도 뭐 탄탄한 성장이 계속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팩트 셋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추정을 한 건데 올해 이제 미국 상장 기업들 S&P 500에 해당되는 회사들의 EPS죠. 주당 순이익이죠. 어닝 퍼 셰어. 그래서 네. 주당 순이익이 올해 45.1%가 추정치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년 평균이 약 5% 정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세요. 5%가 그러면 낮은 거냐? 미국이 평균 한 2% 성장하는 나라 아닙니까? 나라로 따지면. 네. 근데 S&P 대표 기업들은 5%씩 성장한 거니까 나쁜 건 아닌데 올해죠.
너무 많이 성장한 건데 그 이유가 이게 2008년 이후로 이 지표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높은 기록이고 지금까지 EPS 성장이 가장 좋았던 게 2010년도에 39.6%거든요. 2010년도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2009년도 금융위기잖아요. 그 다음 해. 근데 이제 이게 뭐 당연히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2020년에 기조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올해 이제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양책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재정 부양책에 부응한 소비가 대기업으로 향했다는 얘기겠죠. S&P 500의 기업들의 소비와 경제가 함께 살아났는데 그게 집중적으로 S&P 500 기업에 혜택을 줬다라는 거고 기업들이 또 뭘 했냐면 2020년에 팬데믹이 벌어지니까 야 이거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그걸 투자를 했는데 디지털 자동화 같은 데 투자를 했는데 그 효과를 2021년에 봤다라는 거죠. 생산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치솟으면서 명목이익이 급증을 하죠. 인플레이 물가 오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유로 해서 무려 45%가 EPS 증가율. 그럼 내년이 걱정이잖아요. 야, 이게 기조 효과가 아니라 역기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팩트셋에서는 내년 2022년도에도 EPS 그로스라고 하죠. 성장률이 9.0%, 9%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치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이게 그냥 분석을 하는 게 아니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월가의 애널리스트들한테 그들이 이제 그 자기 커버리지의 회사들을 이제 추정을 하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평균이 5%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면 평균의 두 배 가까이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게 뭐 IT도 있고 뭐 또 생필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11개 업종 가운데 10개 부분이 이게 증가를 하는데 딱 한 가지 감소하는 데가 있는데 금융이라는 겁니다. 은행이죠. 왜냐하면 은행들이 이제 2021년도에는 실적이 워낙 좋았던 이유가 2020년도에 야 이렇게 경기 무지하게 위기니까 대손 충당금을 쌓았던 건데 이게 대손이 안 생기니까 대손 충당금 환입을 시킨 거예요. 재무제표상. 그러면 이제 이익이 늘게 돼 있잖아요. 그 환입이 끝났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역기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제 업종들이 EPS 그로스를 이어가는데 제일 좋은 데가 산업재, 재량소비재. 재량소비재라는 게 뭐 필수소비재에 좀 대칭되는 얘기죠. 에너지 업종. 요 세 군데가 가장 이익 성장률이 좋은 업종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미국 시장, 뭐 한국 시장은 맨 좀 될 것 같으면 물적 분할하고 미국은 이렇게 이익이 늘고 미국으로 다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도 못하겠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릴 텐데 또 이러니까 미국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올해 빅테크 뭐 많은 몇몇 기업들 가운데 최고의 또 수익이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래요? 네, 구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그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별로 이렇게 소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착시가 있다고 제일 많이 오른 건 뭐라고 봐요? 테슬라라고 보죠. 아니라니까 구글이에요. 테슬라, 마소 뭐 이런 데들 맨날 뉴스 나왔는데 그 구글이 알파벳이라고 그러잖아요. 70% 가까이 올랐어요. 올해. 올해. 그래서 제가 불러드리면 23일 종가 기준이니까 크리스마스 휴가 직전에 근데 오늘도 올랐으니까. 23일 종가 기준으로 68%인데 아마 69% 오른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네. 그래서 2009년 이후에 12년 만에 최대로 오른 거다. 2009년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히 최대로 올라야 되는 거죠. 기저 효과 때문에라도.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간으로 52%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34%.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도 뭐 무슨 내부자 고발 있고 뭐 맨날 불려다니고 뭐 또 안 좋아가지고 뭐 그렇다는데 얼마 올랐냐 24%. 근데 이제 그 빅테크 저 5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가장 안 좋은 게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아마존. 어제도 아마존은 빠졌더라고. 이게 그래. 다 올랐어요. 다 지금 불러드린 거 다 2~3%씩 올랐는데 아마존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 아마존 왜 빠지지? 응? 아마존. 아마존이 혹시 물적 분할하나? 그런 건 아니겠죠? 아마존의 클라우드?
아마존 아마 그 제프 베이조스 빠져갖고 그때부터 좀 그 전에도 별로였어. 근데 그 아마존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아마 이 지금 말씀드린 빅테크 기업 중에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을 걸. 인건비 비중이 아니 배송하신 분들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아마존이 뭐 한 번 고용하면 10만 명씩 고용하고 몇만 명씩 고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비교적 그 임금이 높지 않은 분들의 네네. 임금 상승이 높았단 말이지.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실적에서 나머지 회사들의 그 영업 레버리지보다는 조금 낮아졌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아마존은 뭐 이들 회사하고 좀 다른 게 유통이잖아요. 어쨌든 네네. 클라우드 사업 부분도 있지만 유통인데 유통의 핵심은 잘 공급이 되고 잘 나가야 되는데 공급 사이드에 병목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존의 주가 상승을 제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존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주주에 대한 글쎄 주주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할 안 하거든요. 여기는. 예. 분할이라는 게 참 물적 분할 이런 거 말고 주식 분할, 액면 분할, 예.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하는 회사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지금 비싸 얼마요? 한 3천 몇백 불 하나 아마존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 네. 근데 어쨌든 아마존이 다른 회사에 비하면 조금 덜 친절하지 않나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데 비하면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우리 정프로가 제일 많이 올랐을 거라고 얘기한 테슬라가 연간으로 51%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예요. 3,400불쯤 하네요. 3,400불. 네. 네. 그러니까 어제도 빠지고 주가 차트가 거기 한번 쳐보세요. 1년짜리. 네. 예. 네. 네.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매출의 대부분을 이제 구글의 광고업에 의존하잖아요. 이 알파벳이라는 게. 근데 이게 그 코로나 사태로부터 회복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매출 이 광고 매출이라는 게 40%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알파벳이 지난 3분기 알파벳 광고 매출이 531억 달러인데 전년 동기보다 43%가 늘었다 그러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야 이거 별로 광고 별로 안 좋은데 페이스북 스냅 이런 데들 왜 그렇죠? 애플의 iOS 프라이버시 정책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데 직격탄인데 구글은 뭐가 있어요? 안드로이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격이 없지는 않으나 비교적 이런 경쟁사들에 비해서 애플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피해를 좀 덜 봤다라는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회사의 유튜브 코로나 19 사태 동안 미국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그랬을 거예요, SNS 유튜브라는 거죠. 네네네. 아니 그 구글 이렇게 70% 오르는데 우리도 기여한 거죠. 우리가? 우리 기여한 거죠. 응? 했죠. 170만. 네. 170만 그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네. 아 근데 구글은 진짜 하는 사업이 뭐지? 그 검색 그거랑 검색 광고 시장 뭐 이쪽이랑 유튜브인가? 여기도 저게 있죠. 저기 클라우드. 아, 여기도 클라우드가 크죠.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정보업체입니다.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알파벳의 2021년 전체 매출이 39% 증가한 2,540억 달러. 이게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2,540억 달러면 2,540억 달러? 네, 300조? 한 300조 정도 되는 네. 거죠. 매출이. 네. 네. 그래서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매출 증가율을 왜냐하면 이건 뭐 당연히 재택근무에 확대가 되기 때문에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도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고 네. 또 어쨌든 이 페이스북의 어떤 퇴조와 동시에 구글의 어떤 광고 매출의 어떤 견조한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 그런데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45%가 3분기에 증가했는데 영업 손실이 작년 동기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이 부분은 영업 손실이 나네요. 근데 이제 계속 투자를 한다는 얘기겠죠.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어떤 미국 주식을 계속 쳐다보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야 구글 알파벳이 그렇게 많이 올랐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건데 70% 올랐다라는 뉴스입니다. 네. 부럽네. 구글이 70% 오늘 올해 네. 올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 갖고 있으면 든든하겠어요, 그죠? 자 그럼 저희는 뉴스 3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아 이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네. 모시러 또 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하세요. 우리의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